혁신 현상력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1월 10일 법률된 706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헌법에 기반입니다. 최근에 입시된 안에 하나, 조선왕조 자,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서 이 사건 범죄 헌법에 위반된다는 그러면 김영일 재판관이 피해간 경위이고 접근조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경우에는 전효숙 재판관이 피해간 경위이고 나머지 7일 재판관은 130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해서 법률이라는 견해를 피해했습니다. 이상이 72조 국민투표권 항상 성문헌법의 여러 주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1월 12일 법률제 7062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헌법에 위반됩니다. 저는 현재 결정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서울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오랫동안 그 환경 문제라든지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그 서울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서 서울이 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아질 줄 알았고 또 우리나라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을 믿고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서 대통령을 뽑은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은 현재가 국민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사가 중요한데 권력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결정을 당긴.